그럼 자녀가 이게 축구 재능이 있는지 그럼 확인하는 뭐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 딱 보면 알아요. 부모님 모르죠. 송종욱 선수가 중학교 2학년 때 축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마지노선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중학교 때 하면 늦어요. 왜 유소년 때 애가 좀 재능이 좀 보인다 싶으면 그렇죠. 무리해서라도 외국으로 보내는 게 맞을까요? 리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30, 40대 분들이 되게 많긴 하고 아 그래요? 축구를 좀 시키는 부모님들 많이 계셔가지고 아 그분들이 다 축구를 시키는 분들도 네, 있겠구나. 유소년 얘기도 많이 해달라고. 제가 이번에도 골드11도 하고 있고 유소년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뛰고 있는 사람. 야 너 같은 이천수 레전드 같은 애 니네가 움직여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니네도 어떻게 든 힘든게 축구했고 국가대표 됐고 돈도 벌고 했으니까 너네가 한국 축구를 해서 고민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유소년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유소년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버릇이에요. 이 3살 버릇 8가지 한다. 어릴 때 버릇을 정확히 안 잡아주면 프로 가서는 못 고칩니다. 그 버릇을. 그러니까 미성년자 때 다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요즘은 빨라서 중학교 때 거의 결정이 돼요. 왜냐면 저희 때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를 시작했는데 요즘은 5살부터 한 사람도 있고 브라질 같이 부모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몸에 배기 5살, 7살 때부터 축구를 하는 거예요. 버릇을 고치는 시기가 그 전보다는 좀 빨리 왔다. 송종욱 선수가 중학교 2학년 때 축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우리 때의 축구는 부모님들이 잘 안 시키려고 그랬던 축구라고 보시면 돼요. 종국이 형은 중학교 2학년 때 했으면 초등학교 때는 아마 운동장에서 그냥 뛰어놀았을 거예요. 그러면 축구에 재능이 있다는 걸 반 친구들은 알고 있었고 아, 전문적으로 시작한 게 중요해요. 그렇죠. 부모님들은 뭐 축구를 하냐 공부를 하지 얼굴도 반듯하게 생겨갖고 뭐 히든킹 황태자가 되겠어? 그 마지노선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중학교 때 하면 늦어요. 무조건 늦습니다. 요즘은 축구하는 시기가 빨라졌기 때문에 중학교 때 하면 그 갭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요즘은 이제 신체 조건이 빨리 밸런스가 올라오는 나이대라 중학교 2학년 때면 거의 성인 키에 못지 않은 이제 신체 조건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감각적인 싸움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무조건 초등학교 때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 전에는 축구를 해야 된다. 근데 그때 시작하면 어떤 중학교 갈 겁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어떤 중학교 갈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축구를 시작해서 그러면 중학교 어디 가실 건데요? 1년에 갖고 특별한 재능이 아닌 이상 쉽지 않다. 최소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시작해야 대회에 나가서 좀 하고 픽업돼서 중학교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중학교 때는 프로산하 팀 대부분 가잖아요. 축구를 시키는 많은 아이들 중에 프로산하를 가는 비율은 프로선수 되는 비율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으면 초등학교가 엄청나게 많고요. 중학교는 초등학교보다 적고요. 고등학교는 또 중학교보다 적어요. 뉴스 산하에 유지하고 들어가 있기가 쉽지 않다. 아 그럼 나머지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로 가는 거예요? 네, 축구가 있는 일반 고등학교, 일반 FC로 해갖고 그냥 밖에서 하시는 분도 있잖아. 그분들한테 가서 축구를 하는 거죠. 메탄고 이런 데가 프로 산하 모든 프로팀에 프로 산하가 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팀을 창단을 하게 되면 AFC 조항 중에 뉴스를 포함시키게 돼 있습니다. 네, 뉴스를 포함. 그러니까 저는 행정가예요. 정말 엄청 똑똑한.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냐면 창단 몇 년에 1년에 고등학교 팀을 갖고 3년 안에 중초등학교 팀을 갖는 시스템으로 AFC 그 조항들이 있어요. 부평구는 뭐예요? 부평구는 이런 거죠. 제가 나온 부평구는 그때는 뉴스가 없었어요. 그냥 지정. 저 부평구 때는 안양 LG 저희랑 조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태욱이랑 용호랑 이런 친구들이 안양을 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잘하는 고등학교를 그냥 조금씩 지원해주면서 같이 MOU. 근데 100% 지금 뉴스 시스템하고는 좀 다르다. 지금은 뉴스를 프로에서 전격 다 지원을 합니다. 원래 한 중고등학교는 한 달 회비가 100만 원 정도 된다면 그걸 다 면제. 운동하고 밥 먹고 뭐 공부할 수 있는 거를 그걸 다 프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에 어떻게 보면 소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작은 프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기 어려운 거예요. 또 가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시험을 해서 1년마다 탈락이 돼요. 대략되면 FC나 학교팀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다시 이제 축구 생활을 이어가거나 아니면 그만두거나 뉴스가 초중고 갖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갈 때도 또 시험 또 거기서 서바이벌 그러면 고3까지 남으면 뭐 프로로 올라가든지 대학을 갔다 오든지 근데 결론 소속돼 있는 친구예요. 얘가 나가려면 돈을 좀 주고 나가야 돼. 아 진짜? 지금까지 쓴 돈 1년에 2천만 원 계산해서 그 돈을 주면은 애를 풀어주는 경우는 많지. 저희가 유스가 옛날하고 달라진 게 하나가 딱 있습니다. 초중학교 중학교는 합숙을 못해요. 고등학교까지는 아직 안 막았는데 외부 지역에서 왔을 때는
부모가 또 와야 되고 타 지역으로 부모 한 분 따라오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기러기 아빠 하시면 늦겠다. 당연한 거죠. 자취시켜 준 학생을 원룸 잡아놓고. 유럽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한 분이 꼭 몇 킬로미터 내에 있으면 좀 하더라고요. 그래야 비자가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시키는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은 야 너무 제도가 많잖아요 벌써부터. 너무 어지럽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흔들리거나 축구를 시키기 힘들다 뭐 이런 분들도 많고. 왜 유소년 때 애가 좀 재능이 좀 보인다 싶으면 무리해서라도 외국으로 보내는 게 맞을까요? 기성용도 브라질 갔다 왔다고 하고 많이 갔다 왔어요. 저희 때 협회 측에서도 보냈고 요즘은 메이커 같은 데에서도 시합을 열어서 나이키는 아이다 스폰을 하고 있는 팀 같은 데서 하고 뭐 차 메이커 같은 데서도 열어서 1등한테 가서 유학은 아니오고 친선 매치를 보통 유럽으로 많이 잡잖아요. 저희 뭐 골든일대분도 아약스 가서 하거든요. 그 왜 있는 사람을 외국으로 보낼까요? 더 큰 물을 하고 놀아보고 느껴보고 그래서 영어를 꼭 배워야 되겠다. 나중에 이 언어라는 게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도상 부모님도 있어야 되고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무리해서까지 갈 필요는 없다. 네. 저는 요즘 한국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저희 때 처음 시작했을 때가 아니잖아요. 무리해서 그럴 필요는 없고 하지만 자기가 또 뭔가 생각을 할 수 있을 때의 나이쯤에는 무조건 보내야 됩니다. 자기가 판단을 하고 등치가 커져서 싸움을 좀 할 수 있을 때쯤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 때 밖에 나가서 혼자 지금 인천에서 부산을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때쯤에는 저는 기회가 있으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빨리 영어와 이런 것도 배우면서 그 축구를 적응을 해야 된다.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근데 뭐 초등학교 이때부터 보내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녀가 이 축구 재능이 있는지 그럼 확인하는 뭐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 딱 보면 알아요. 재능이 있다 그랬다 얘는 시켜라 저는 아는데 네. 부모님 모르죠. 축구는 안 봤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싫어요. 두리뭉실 돌려서 부모님들 더 힘들어요. 여기서 축구를 합니다. 어떤 지역 근데 좀 약간 외지 시골이에요. 인프라도 없고 애가 더 축구를 뭐 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그랬어요. 그러면 이사를 가셔라. 최태현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어떤 고민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 고민을 지금 한다고 해서 풀린 적이 한 번도 없대. 어쨌든 오늘은 못한대. 그러니까 오늘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이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빨리 결단을 내야 된다. 아니 여기에 만족 못하고 더 좋은 지도자 좋은 데에서 애들을 마지막으로 운동을 시켜보고 막 실험을 해보고 싶으면 도시로 이사를 가셔야죠. 여기는 계속 똑같은 일 반복하는 거야. 애들을 더 테스트 해보고 좋은 사람 좋은 감독들을. 그러니까 내 말은 이쪽이 원하는 좋은 감독들과 좀 능력 있는 사람들 여기에 있다니까. 부모님들은 힘들어요. 돌려서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끌려가기 때문에. 냉정한 답변이지만 현명한 답변이기도 하고. 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부모들도 놀래고 막 놀랬어. 너무 현명하니까. 너무 현명하니까? 너무 현명하니 훈련을 계속하고 뭐 하면 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얘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럼 이 친구를 만 시간의 법칙이든 2만 시간의 법칙이든 3만 시간의 법칙을 근데 얘는 어떻게 해서 그 만 시간과 3만 시간을 어떤 나이대를 뭘 해야 되고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유튜브 보고 할 거야? 이 아이가 2만 시간을 잘 쪼개서 어떻게 운동하고 어떤 사람 아래에서 어떻게 하는 걸 모르잖아. 얘가 어떻게 2만 시간을 쓸 거냐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사를 가셔서 이사를 가셔서 좋은 사람들 앞에서 2만 시간이든 10만 시간이든 쓰셔라. 나는 그렇게 봐요. 또 끼리끼리 해야 더 실력이 더 일처럼 창하지 않나요? 그 잘하는 사람 안에 있어야 더 늘죠. 무조건 축구는 뱀의 머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잘하는 곳에 가려면 용의 꼬리가 나는 거 아닌가? 맞네요. 자기가 좀 딸리더라도 잘하는 걸 보면서 잘하는 사람 안에서 부딪혀야지 이긴다고 보고 제 경험상으로도 낮은 곳에서 계속 왕을 하면 언젠가는 높은 곳에서 다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때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좀 높은 곳에서 밑에서부터 시작한 친구들은 그걸 계속 봐왔거든요. 높은 수준의 벽을 그때 그 벽이 나중에 부딪혔을 때 이길 수 있어요. 솔직히 마음은 아프죠. 저도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래도 이 친구가 뭔가를 하려면 도전해보고 싸워봐야 된다. 항상 그게 제 철학이에요. 도전하고 싸우고 즐기고 무조건 해야지만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서 삼성을 들어가거나 현대를 들어가거나 뭐 하잖아요. 너무나 좋겠죠 부모님들이. 뭐 검사님을 하거나 판사님을 하거나 축구선수 하나 나와서 손흥민에 나오고 김민재가 나오면 국위 선양이 그분들에 비해서 몇백 배, 몇만 배. 그러니까 저는 이 축구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봐주셔야 된다.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최근에 보면 공부는 당연히 병행을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운동장에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졌어요.
이 평일에 공부하고 하는 시간 때문에 주말에도 못 쉬고 쉬어줘야 돼. 피로 쉬어주 주말에는 또 레슨을 합니다. 축구하고 공부하다가 주말에는 또 축구하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기술이 없어져. 창의적인 기술이 없어지기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K리그를 봐도 요즘 보면 뭐 옛날처럼 막 이런 막 그런 애들이 왜 없지? 왜 패스만 하지? 해결할 땐 해결해 줘야 되고 사이드에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운동장에 들어가 있는 시간들이 적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술들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으로만 계속해서 뛰고 싸우고로만 좀 승부를 보고 있지 않나. 자, 공부와 운동의 적절한 비율이 중요하다는 거죠? 비율이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보통 축구 선수 한 명 키우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아, 축구 선수를 좀...